자녀지 보상 청구권이 있는데 놀리면란만 잡아 봅니다. 여기도 손실 보상과 관련돼 있는데 자녀지란 말은 뭐냐면요 내 토지의 대부분이 수용돼서 남아있는 토지 잔여 토지의 짓잡니다. 남아있는 토지란 말이에요. 남아있는 토지가 사용 가능성이 없으면 이것도 그냥 니네 니네가 수용해서 보상금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자녀주 보상 청구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법 73조의 규정이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, 자 그리고 관련 보상 규정 조문을 먼저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조문을 먼저 보시고 여기 보면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뭐 이렇게 수용청구라든가 할수 있다라는 규정 지금은 논리맥락만 잡으니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